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구독자분 제보를 받고 제가 충남 보령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인 것 같고 물론 구독자분을 믿지만 제가 한번 왔는데 우선은 황소개구리로 추정이 되고요. 이 수로에 수백 마리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상황이 진짜 믿겨지지 않지만 현재 한국에서 황소개구리가 점점 개체수가 줄고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속속히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퇴치작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오늘 안녕하세요. 하이 여러분 보길입니다. 오늘 제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우선은 지금 가보고 네네. 진짜 그 사진이 진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시죠. 네. 아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카메라 키면 보길님 약간 성격 바뀌는 것 같아요. 하이 여러분 보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지금 황소개구리가 좀 많이 보이는데 여기 뒤에 넘어가면 저수지거든요. 그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쪽 뒤편 저수지에서 황소개구리들이 산란을 하고 올챙이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 새끼개구리가 되면서 이제 동면을 하기 위해서 이 논밭에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거나 동면을 해서 나중에 나오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여기에 빠져서 지금 황소개구리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많긴 한데 그 사진으로 제보된 장소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이 황소개구리는 퇴치를 하려면은 사람이 직접 잡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물치입니다. 가물치가 우리나라에서 90cm 후반 거의 1m까지도 성장을 하는 자 한국의 피라누쿠라고 불리는 친구잖아요. 개구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어디니? 야. 수상적인데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물 있는 곳에부터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포인트를 몰라요 지금.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소량 개체로 1958년도에 개체수가 처음에 유입이 되면서 처음에 양식을 해서 이제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우선은 인기도 없고. 방사가 되면서 오! 여기 개구리 있다. 여기 개구리 있다. 개구리 있다. 있어? 잠깐만.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있어. 이 개구리가 있는데. 어머. 이거 있다. 뚫다. 뭐 이거 황소개구리 베이비가 이거 황소개구리 맞나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황소개구리 맞다. 황소개구리. 와. 이거 황소개구리 맞아요. 잠깐만. 와. 잠깐 동정 좀 한번 해보자면 와 영락 없네. 100%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동정하냐면 참개구리란 상개구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거는 무당개구리도 이 정도 사이즈 나오긴 하는데 참개구리는 줄무늬가 있고요 상개구리는 줄무늬가 없이 등뼈가 이렇게 일자로 잘 나와 있어서 명확하거든요. 이거 100% 황소개구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동면하려고 지금 여기 약간 진흙식으로 돼 있거든요. 아 여기서 동면 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도 동면이 가능하겠네. 와 사실 이게 개구리로 된지 별로 안 된 거예요. 올챙이가 한 요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서야 새끼 개구리가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일부분일 텐데 진짜 이거 죽었네. 양서류들은 이렇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생태계교란 종을 이렇게 퇴치하는 것도 마음도 아프지만 방생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없어도 되는 생물들이 적응을 하면서 퇴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가 쥐도 있고 다양한 곤충들이 있어서 그런지 황소개구리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와 방금 쥐 색깔이 그 멧돼지 색깔이었거든요. 저기 간다. 저기 뛰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이 황소개구리가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은 다양한 곤충들이나 뭐 다른 개구리 동족 포식도 하고요. 심지어 조금씩 커지면은 뱀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크기가 되는데 이 친구는 사이즈가 지금 애기라서 그렇지 나중 되면은
거의 다리까지 하면 거의 20에 25에서 30cm까지 커지고요. 이 황소개구리는 왜 황소개구리라고 불려졌냐면 황소처럼 울음소리를 오오 내는데 그 소리 때문에 황소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저기 앞에 반짝거리는데? 뭐야, 여기 물 있다. 뭐야? 헐, 뭐야 이거? 와, 이거 다 황소개구리야? 우와, 아 냄새. 와, 이거 뭐 썩었네. 자, 여러분들 지금 와, 이 그림화도 우와. 엄청 많네. 돈벌레.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여기 있는 홀짝홀짝거리는 게 전부 다 황소개구리. 지금 여기 100마리가 아니에요. 그게 1000마리는 넘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잡지?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이거. 와. 와. 뭐야? 지금 여기에 와 거의 막 사체도 있고 그래가지고 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진짜 생각보다 심각한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수로에 몇 마리라고 세기 힘들 정도로 와 이거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미쳤네. 아 한 마리 없네. 이게 맹꽁이였어야 되는데 맹꽁이가 이렇게 많아야 좀 구출해주는 맛이 있지. 이거 황소개구리잖아요 다. 그나마 여기가 좀 많은데 여기 집중적으로 여기만 잘 살려도 내 생각에 몇백 마리 살릴 것 같아요. 와 그냥 빨리 열어주세요. 와 우선은 쩔로 최대한 몰아서 빨리 잡읍시다. 이거 시간 모자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차피 여기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또 내년에 또 산란하고 엄청 하겠네. 심각하네. 와, 뭐야? 여기 얼굴 내밀고 있는 거 보세요. 다행인 거는 애들이 지금 기온이 차가워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움직여요. 보이시죠? 이 정도예요. 한 10마리 떴거든요? 와 미쳤네. 소름 돋는 거는 토종 개구리가 한 마리도 없어. 오늘 최대한 퇴치를 하겠지만 보이시죠? 100% 퇴치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 이거 100%도 아니고 한 20% 하면 잘하는 거예요 지금. 100%는 조금 아쉽지만은 절대 못할 것 같고 한 20% 하면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체수가 아직도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잡은 결과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지금 퇴치는 거의 못했어요. 다는 못했어요. 근데 자 보여드리자면 짜잔. 와 이제 뚜껑을 열면은 뛰쳐나올 만큼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거 지금 보니까 한 절반은 잡은 것 같거든요. 절반 이상은 잡았어요 지금. 오 그걸 나온다 씨. 그러니까 무튼 이렇게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무책임한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로에 우리나라의 생태계에서 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지만은 퇴치가 안 되는 거 봐서는 어쨌든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다시 리필이 됐네요. 요거 있는 것까지만 마무리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지금 퇴치를 한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기분이 계속 안 좋네요. 하면서부터 안 좋고 사실 이 정도가 있을 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사진상으로는 사실 100마리에서 많아봐야 300마리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00마리 이상 훌쩍 넘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한 60%밖에 퇴치를 못했고 지금 이 친구들은 제가 시간을 두고 이쪽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황소개구리 퇴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춥지만 우선은 복귀를 하고 양소개구리는 이제 숙소에 가서 아마 생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지금까지 우리 보길님이랑 최대한 퇴치를 해본다고 했는데 와 다 못 잡았지만은 찝찝하지만 그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많은 인원들이랑 해가지고 한번 노력해서 더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가져와서 100%에 가까운 녀석을 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정도로 생각 못하고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사실 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로 하고 인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애완용으로 키우는 생물들을 이렇게 막
다시 방생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네, 절대 안 될 것 같고. 물론 이 황소개구리는 처음에 유입이 됐을 때 이제 국내에 방생이 되면서 적응한 사례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미래에 현재 계속 방생 안 하고 생물에 대한 약간 중요성을 계속 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